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누가복음 16장 14절.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런 말씀을 모두 듣고 집주를 비웃으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니라고 하시더라. 전체 말씀드렸듯이 지금 재물과 하나님 동시에 성지속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 즉 자기네들이 그 두 가지를 섬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고 주를 비웃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목사들이 이렇다 이거죠. 네. 그 목사들이 만약에 재물만 섬긴다고 사람도 안 따라간다. 문제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 일어나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짓 목사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런 말씀을 모두 듣고 주를 비웃네.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 인간이 주님한테 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심판대에서 페이백하십니다. 여러분 놀랍게 주님께서 나중에 이제 인간들이 심판받을 때 인간이 하나님한테 한 그런 태도와 그런 행위 모든 것도 그대로 주님께서 페이백하세요. 그게 이제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성경의 원리라. 성경의 원리. 씨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주를 비웃는데, 조롱한데. 여기서 딜라이리라는 단어 쓴다. 이건 그냥 뭐 조롱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아주, 비웃고 조롱하고 아주 우습게, 수치스럽게 이렇게 하는 그런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인간들 심판받을 때, 고난받을 때, 이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시편 2편 4절 보면 정확한 그대로 페이백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에이 설마 이렇게 하고 지나간다. 주님께서 불못에서 고통받게 하니 주님의 말씀을 거절한 거짓말자로 만드는 사람들 불못에 집어넣는다. 안 믿는다. 그렇죠? 시편 2편 4절에 보면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네, 조롱한다는 단어 여기가 나온다.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잠언서에도 보세요. 잠언서 1장 26절에도 주님께서 조롱한다. 사람들 안 믿어요. 잠언서 1장 26절. 잠언서 1장 26절.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 조롱하리니. 그 다음 25절에 왜?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주님의 말씀 무시하네. 그렇게 된다.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네. 지금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비웃어 조롱. 그대로 이제 앞으로 그런 자기 의로 꽉 찬 종교자들이 주님 앞에서 결국에 이렇게 꼴을 당할 때 주님을 비웃습니다. 조롱한다. 그대로 패배하시고 지금 교회 나가는 많은 사람들, 자기 의로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두고 주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종교인들의 문제가 가장 큰 게 자기 의라. 스스로 의롭다고 15절에 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보세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스스로 의롭다. 이게 문제는 인간의 문제는 내가 봤을 때 구령하고 믿음생활 하면서 지나봤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그 사람들이 잘못을 해도
자기랑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스스로 어렵다고 계속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 캐톨릭 그 시스템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자기도 아니거든요. 자기도 그래도 완벽하지 못하는 건 인간인 이상 IQ가 제로 아닌 이상 안단 말이에요. 자기도 잘못한 게 있다는 걸 알지만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없을 죄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 무서운 지옥불에 가야 될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인정해요. 그것까지는 알아요. 그러나 아주 나쁘게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여론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지옥 갈 만큼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바로 죄 없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으니까 여론에서 그 페이백을 좀 한 다음에 간다 이런 아이예요. 그 정확하게 인간의 그 자기의 의로 꽉 찬 인간이 정확하게 맞아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에서 하는 그 믿음 플러스 행위구원을 가리키는 그런 것들 모든 게 인간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들어갑니다. 왜 자기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는 여기 뭐라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거든요. 사실 그 하나님께서 더러운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아마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벌써 꿰뚫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죄인이에요. 그 마음 스스로 의롭다고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그 마음에는 교만과 거만과 모든 그런 것들로 꽉찬 게 있냐.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게 그런 자기 상태를 자기가 인정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구원을 받는 거지. ABCD 해가지고 머리로 예수님 하나님이고 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구원 받고 싶다. 그거 아니야. 자기가 정말 이 세상과 죄와 그런 모든 더러운 것들 자기의 의로 꽉찬 생활 세상의 자랑 생애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게 살았다는 것 인정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그게 회개라 턴하는 것 근데 똑같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그런 자랑과 세상의 그런 정욕과 모든 걸 사랑하면서 자기가 예수 믿었다 이게 하나님 마음 아시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게 교회 다니면서 대부분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것이 그다음에 진정한 회개를 안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다음에는 세상 것들이 여러분 앞에 쓰레기 같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의 그 학식과 모든 것들이 쓰레기같이 보여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허망하고 아무것도 여러분이 소망할 게 없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서 똑같이 구원받기 전에 모습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 다음에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라 하는데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맞을 수가 없어. 될 수 없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성경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거죠. 내가 정말 그동안은 이런 식으로 살았다.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의롭게 그 다음에 세상에 그런 자랑과 세상에 그런 목표를 위해 살아 그것이 죄구나.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나와야 돼. 세상에 자기가 그동안 추구했던 게 쓰레기. 예? 자랑할 게 하나도 없죠, 세상에서. 근데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세상 자랑 그대로 하고 있고, 세상 그대로 사랑하고 있고,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고,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계속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이 오히려 더 추하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더욱더 깊이 아는 거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게 뭔가가 잘못된 시작부터.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괴물단이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완벽한 우리를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고 설교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 더욱더 자기가 모습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요. 근데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더욱더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이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더 잘난 거예요. 교회 생활 하면 할수록. 그거 이상한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지만 된다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한 사람. 자기는 그래도 죄는 좋지만 그래도 괜찮으니까 남들에 비교하면 내가 그래도 좀 우러운 데가 있지. 그러니까 열심히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도 믿고 침례도 받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예,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 종교인으로 돼요. 나중에 괴물 땄죠. 돼버려요. 그래,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점점 자기 자신이 정말 추하다는 거예요. 내 옛 성품은 정말 사도바울처럼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처럼.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의 그 열매를 봐야 돼요. 뭐, 자기 입으로, 여러분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자식들은 어렸을 때 얘네들이 머리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부르지 못할 때.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죠. 우리 애들 계속 매년 6살 때부터 7살, 8살, 9살, 신학교 들어가는 날까지. 프로레가 데려가면서까지 착각을 하죠.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요. 구원받는 거.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머리로 지식으로 구원론을 알고, 구원받았다 착각하면서 지옥 보내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걔 생에, 내가 정말 자기가 주님 앞에 몹쓸 죄인이라는 걸 알고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에 잘난 척하고 사느냐, 그것만 봐도 얘가 구원 받았냐 안 받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로만 내가 예수 믿었다. 우리는 물론 그 사람들이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 그러면 그 의심 안 하죠. 그러나 지내다 보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건 모르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착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의심이 가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그러니까 열매를 보라 그래요. 정말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나타나면 그건 문제가 있는 셀베시예요. 그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종교행위 하는 거라고. 종교행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종교행위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게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사는 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을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듯이. 그걸 가리면 자기의 죄가 끝나는 거. 자기의 죄가 그걸로 용서받는 거. 그러나 인간은 한 가지 죄를 용서받으면 그 다음 죄, 그 다음 죄, 그 다음 죄 한정이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용서받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얼마나 못쓸 죄인이라는 것을 용서받는 것이에요. 그 한 가지 죄신 그거를 용서받다가는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왜? 한 가지 죄만 지나 자기가 평생 죄투성이지. 여러분들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스스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그래도 자기 자랑을 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느니 체크해야 돼.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아십니다. 어떤 마음? 얘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럽습니다.
즉 여러분 마음에 그 어떠한 것도 예? 하나님 보다 아니면 자기 자신은 예, 다른 사람들보다 그 높은 자리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 비해서는 괜찮아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싶어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예, 존경받고 싶어 이런 모든 마음이 그 교만에서 온 겁니다 겸손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여기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존경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바빌리오 예,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 존경받는 이건 사람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존경받는 빌리그레암 이런 자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빌리그레암 뭐 너는 가증스러운 자 이렇게 얘기하신다 이거 어? 왜? 전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의 마귀 자식들이 존경하고 사랑 좋아한다 하나님이 그런 자는 가증한 자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교해 여러분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느니 그럼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한 사람 여러분이 바이빌리버로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웃고 망다시켜야 돼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안 했다면 믿음 생활에 여러분 타협하고 사는 거지 타협 여러분이 가족들로부터 왕따당하지 않고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학교에서나 그러지 않았으면 그런 문제 있는 바이빌리버예요. 바이빌리버가 고난받았을지 모르지만 타협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잘 몰라. 높임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런 그리스도의 심판을 고난받으니 그리스도의 심판을 보면 가증한 자네.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려고 그랬느냐. 바이빌리버들 수많은 욕을 먹고 죽었어요. 순교당한 자들이. 세상 사람들. 그 뉴스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 그러한 목사들, 뉴스 미디어들이, 세상의 미디어들이 높음을 이렇게 주는 교황이니, 뭐, 이런, 뭐, 빌리그레암, 이런 자들. 조로스피, 뭐, 그 다음에 뭐, 하여간 그런 자들. 세상 사람들이 하여간 존경하는, 게 이 문제가 있는 자들. 타협하고, 하나의 말씀을 경계시키고,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케네디 가족. 존 F. 케네디, 뭐 이런, 존. 네. 그 다음에 간디, 뭐 이런 자들. 아인슈타인. 하나님께서 너는 가정스러운 자예요. 가정성.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정말 성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은 세상의 미디어나 세상 사람들부터 아주 그냥 조롱당하고 그렇게 죽은 거예요. 지금도 있는 사람들. 지금 바이빌리버들의 그 리더인 닥터 락만이 세상 미디어가 존경해? 펜사콜라의 그 신문 그 다음 방송국에서 존경하냐고 컬스 아니야 컬스 거기서 방송에 나가면 그냥 욕하는 사람들이 펜사콜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조롱하고 그게 제대로 가르치니까 하나님 말씀 제대로 하니까 세상 사람들부터 욕을 먹는 것이에요 우리 바이오 빌리버들이 왜 많이 안 나오니 그 이유는 사람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거의 다 있다면 바랍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진리 전파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세상에 가장 인기 있는 애들 한번 보라고 오프라 같은 여자 그 거짓말을 먹고 살아가지고 유명해진 거야. 자기가 어렸을 때 뭐 어쩌고저쩌고 거짓말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주 그냥 감탄이 되는 거예요. 저런 블랙애가 그렇게 성폭행 나오고 이러면서 좀 다 거짓말로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세상 사람의 인기를 하나 덮쳐요. 그 일이라고, 일은. 세상의 인기 일이. 그 지금, TV에서 뭐를 선전한다는? 뉴에이지를 선전한다. 뉴에이지.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방청객에서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비웃고 조롱하고. 어떤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 생일. 그랬더니 막, 팍, 거기서, 지가 호스트니까, 지가 말 다 해버리니까. 아니, 조롱하고 왕따 시키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이 사람은 그런 자를, 가장 인기 있는 자를 존경하고 높여놓은 그런 사람이지. 그러나 이제 지옥에서 어떻게 불타나 불어나. 사람들 가운데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하시더라. 16절. 율법과 선지서들은 요한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안으로 밀려 들어가느니라. 율법과 선지서들은 요한까지요. 요한의 죽음까지라. 율법과 선지서. 지금 복음서도 실질적으로 율법화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이 위험한 것이에요. 거기서 교리가 나옵니다. 전환기적인 책들이 나옵니다. 즉 율법과 선지서들은 요한까지 요한으로부터 죽음에부터 지금까지 그 후로는 그 뒤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라. 천국이 아니라 그래서 스위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천국은 물리적인 실질적인 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정의가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다. 하나님 나라, 즉 우리가 지금 은혜 복음을 전해서 구원 받는 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즉 영적인 자 영적인 나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11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 시점으로 봤을 때 여태까지 여자 가운데 난 사람, 여자 가운데서 안 난 사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서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는. 근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그보다 더 크니라. 그 12절에 침례인 요한의 때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침례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나온 거예요. 왜? 지금 침례 요한은 거듭나지도 못한 상태죠. 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지금 변환기 시점에서 그 전까지는 요한이 가장 크지만 그 다음에는 아니래요. 은혜 복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듭나 그리스도의 몸의 일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죠. 침례 요한은 신부가 아니라 신랑의 친구라 그런 차이점입니다. 자, 12절에는 뭐라 그래요? 침례인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되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는 모든 선지서와 율법은 요한까지 예언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천국은 물리적인 나라예요. 총과 칼로서 탈취하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 그래서 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하지 못한 교황이 총과 칼로서 사람을 죽이고 십자가 원정 같은 것을 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착각해가지고 천국을 넓히려고 즉 폭력으로 그것을 탈취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차이점
그 다음에 율법과 선지서들은 누가복음 16장 16절 다시 돌아오면 율법과 선지서들은 요한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안으로 밀려 들어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거듭나는 현상은 십자가 사건 뒤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 기간이 아주 중요한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초반부도 마찬가지예요. 전환기적인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지금 은혜복음, 우리가 가르치는 복음하고 혼동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안으로 밀려 들어가느니라. 그 다음에 17절에 율법의 한 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우니라. 만약 이걸 믿는다면 이 성경을 보는 태도들이 틀려질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한 획이 없어진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더 쉽다.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성취된다는 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늘도 없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 안 없어진대.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 없어졌다는 거예요. 3만 군데가 변개돼. 그걸 가지고 주장하는 게 하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고 사람들이 하나의 말씀 안 믿는 하나님께서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있다. 하나님과 땅은 없어져요. 그쵸? 요한계시록 보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없어진다고. 마태복음 5장 보세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보자.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기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노라. 즉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산상설교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올 왕국 복음이 왕국 시대에 다시 법령으로 채택되는 거예요. 그쵸? 그때 아직 안 끝났다고요.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 돼. 18절은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는 모든 것들이 1점. 여기서 좌시라고 합니다. 좌. 좌. 좌시 뭐예요? 성경에 그 히브리어의 요드라는 단어라. 요드. J-O-D. 저기 여러분이 쉼표 찍는 거 있죠? 점 하나. 예?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시편에 보면, 119편 보세요. 시편에 이제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이 나오죠? 119편에. 알파벳으로 형성돼가지고 하나의 말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 것이 시편 119편이에요. 119편에 보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거기에, 73절을 보면, 시편 119편, 73절 후에, 여러분, 알파벳으로 이 시편 119편은 형성이 됐죠? 즉, 하나의 알파벳마다 8개의 구절로 형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요시라고 한국말로 하죠? 자, 자, 자. 여러분, 음역할 때, 트랜슬레이트 할 때, 그 자, J-O-T가 J-O-D로 되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라디오, 라디오라고 쓸 수 있고, 라디오라고 쓸 수 있고, 뭐 쿠션이면 쿠션이라고 쓸 수 있고, 쿠션이라고 쓸 수 있고, 그런 아이디어, 자시라고 얘기해. 요. 그러니까 이 하나가 없어지는 게 딴 거 하나가 없어지는 것보다 더 쉽다. 더 어려운 거예요. 딴 거 하나는 없어요. 이 하나가 없어지지 않는데, 근데 3만 군데가 성경이 경명 되는데도 갔다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한 점, 1점 에? 이 요도 하나, 하나도 없어지지 않게 한다.
여기 티들이라고 합니다. 티들. 네, 원 티들. 원 티들은 뭐예요? 여러분 119편에 맨 처음에 보면은 알레 그 다음에 베드가 나와요. 베이드, 베이드, 베이드인데 베드라고 베이드. 이 베드를 보면, 베이드를 보면 그 C자 기우, 우리 뭐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C자로 비교하는데 우리는 이 기우자가 있죠. 기우, 니은, 디귿. 네? 디귿에 거꾸로 된 거다. 그쵸? 우리나라 말만. 근데 이 지금 히브리어 그 베드에 그 C자를 거꾸로 이상 C자 거꾸로 했는데 C자가 아니라 그 뒤에 조그만 점처럼 그 밑에 핵이 조금 나왔어요. 그 위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기울자로 꺾어지면서 밑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그 내려오는 데서 조금 더 나가는 게 베드예요. 그 내려오는 데서 끊기는 게 아니에요. 디귿자에서 완전 거꾸로 된 게 아니라 디귿자에서 조금 밑에 나오는 거 조금 점 같은데 조금 나오는 것이 티들이래요. 그래서 이거랑 그 81편 1절에 보면 카프가 나와요. 카프를 보면 81편에 카프를 보면 C자 거꾸로 된 거죠. 네? 그거랑 미국 사람들은 구별을 해요. 카프랑 베이드랑은 차이점이 그 뒤에 나오는 그 점이네. 뒤에 핵이 조금 더 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슈피 하나, 점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말하는 베이드에서 나오는 그 밑에 그 조금 나오는 거, 그거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 3만 군데 없어졌다. 눈 하나, 감방 하나, 무식장이들. 주님께서 그 1.1회, 그 조그만 거 하나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않다면 다 없어져 버렸어. 구절 통째로 없어요. 그러고 돼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보존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묻자주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라고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에 나오는 게 거의 다 재림에 향한 것, 초림에 대한 것 별로 없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려면 앞으로 미래에 성취되는 것들. 고도인가? 곧. 그게 우리 바이블리버들이 믿는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다시 16장 보세요. 1.1회가 안 없어졌는데, 오, 없어진다, 이게 없어진다. 누가복음 16장 17절 율법의 한 획이 없어진 것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진 것이 더 쉬운데요. 18절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라. 자,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한 구절만 가지고 둘이를 만들면 이단이 됩니다. 즉 어떤 구절은 완성이 안 된 구절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 같은 경우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을 우리가 보면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약 때는 돼지고기 먹지 말고 새우 먹지 말고 뭐 이런 거 조개 먹지 말고 여러 가지 나오죠. 그러나 신약에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말씀을 성경해 주시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으면 모든 게 괜찮아요. 이런 것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줄 알아요. 만약 전체적으로 못 보면 안식일 교단처럼 안식일 지켜야 돼, 공부한다 이런 헛소리를 하게 돼. 마찬가지 성경에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걸 가지고 뭐 재혼하면 뭐 음행하는 거다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혼하면 뭐 쪽 이쪽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나 이혼할 때도 주님께서 합법적으로 이혼하는 것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19장.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줄 알아요. 마태복음 19장. 펀데멘 테러리스트의 특징이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하트함수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보면 바리새인도 주께 와서 주를 시험하여 말하기가 사람이 무슨 사유로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타당하니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너희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아내를 버린 것을 허락하였지만 처음부터 그러지는 아니하였네. 9절 내가 너희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 혼인하는 자는 가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16장에서는 그것만 읽을 때는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 혼인하는 자는 가늠하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컴플리트하게 보게 되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교만한 자들은 하나만 보고 설친다. 신중하지 못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누구든지 음행한 연구 외에 익셉션이 있다는 거예요. 익셉션. 왜 성경에 익셉션이 다윗의 경우는 익셉션이죠. 근데 그런 걸 모르는 교만한 자들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비로 용서해 준 것을 그 한 케이스만 가지고 그거 말아 구약도 우리처럼 은혜로만 믿음만으로 구원받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 또 가르치게 돼요. 그러나 구약의 율법하에서 수룩한 부분들이 행위권을 가리킨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몇 층까지? 몇 배까지? 그러니까 그런 건 익셉션에 걸려든 것이 익셉션. 에녹도 익셉션이에요. 왜? 신약 성도들의 휴고를 상징하는 에녹이 죽지 않는 것. 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 누구든지 음행한 연구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가능하다. 컴플리트하다. 이런 걸 컴플리트 구절이라고 해. 그러면 누가복음 16장 우리가 본 구절하고 이 구절하고 어떤 게 컴플리트 구절이? 이거에 더 컴플리트 구절이. 이게 보충 설명이 있는 거야. 아셨죠? 아까 그거랑 이거랑 두 개 다 모르면 그 다음에는 이단교리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음행한 연고로는 이혼이 가능한 거예요. 음행한 연고에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 혼인한 자는 가능한 것이고 또 버리는 여자 혼인한 자도 가능한 것이다. 예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자 다시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지금 여러분이 그 구절 가지고 아,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해석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식으로 배를 봐야 되죠. 그 구절만 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성경에 익셉션이 있다는, 예외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지 못하고 가르치면, 그 다음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여기서 모든 성경대로 믿지 않는 모든 거의 모든 자들은 이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비유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성경은 자색옷, 자색옷 그러죠. 나중에 그 종교 창녀 캐톨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색옷이나 자색이나 자색. 자색은 그 자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거북이에서 자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것으로서 아주 귀중함을 나타내고 그 자색은 그 로열 그 왕에 관계된 그런 로열티를 상징합니다. 비싸기 때문에 고급스럽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교황이 자기가 왕이라고 앉아가지고 입고 있는 자세, 그런 칼라로 도배로 하는 캐톨릭에서 자세. 그런 자세, 그러니까 부자. 자세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했더라. 첫째 이것은 비유가 아니야. 실질적으로 부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사로가 있었어. 부자와 나사로. 여기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왜?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속 나원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부자는 지옥에 갔단 말이야.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고
이게 길어지니까 내가 여기서 끝내야 되겠어. 내가 네, 전체적으로 다 가르치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늘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에 1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